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이후 일주일간의 장세 흐름, 뭐 큰 변동은 없이 시장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드린 대로 단기 이평선이 밀집되는 가운데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익을 줄 수 있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수익을 주기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크죠.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말입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어야 하지만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이 이제 그만큼 뭡니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게임이에요. 그 적은 게임 안에서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익의 확률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전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계속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모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확률이 적을 때는 말입니다. 덤벼들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때거든요. 때 타이밍. 타이밍이 나한테 유리할 때 사실은 공격을 해서 수익을 거둬야지 나한테 환경이 유리하지 않는 때에 무리를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백패죠. 백전 백패.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황의 키워드가 일정 정도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확률이 적을 때 잘 지켜놓으면은요.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들이 싸지는 과정이 형성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을 잘 지키고 뭐 주식을 이제 막 사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면은 그 지킨 자산을 가지고 이제 어떤 확률이 좀 높아지는 때가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그러니까 잃지 않고 수익을 얻어도 수익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덤벼들어가지고서 수익을 거두는 확률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현금화 전략을 우선시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주식을 아예 하지 말고 뭐 그냥 전부 현금 가지고서 떠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지난주에 뭐 2150과 2250의 밴드를 설정시켜드리면은 뭐 2200 구간부터는 그 밑으로 들어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2250선 중도 점에서는 약간 또 현금화를 시키고 이런 대응은 가능하겠죠. 다만 큰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는 지금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변화되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하고 약간 변화 상황은 있어요.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지금 장세는요. 철저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 앞에서 앞에 방송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대형주 장세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히 이렇게 횡보 국면을 보이는 장세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해서 최근에 모아지고 있는 흐름은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인데 그 차별화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장에서는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요. 압축해서 집중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배경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 이전에 이제 지역적인 흐름들. 아, 장은 안 좋고 장은 뭐 나쁘더라도 나는 이런 테마, 뭐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에다가 배팅을 할 거야. 그거는 잘못된 투자죠. 먼저는
장세가 먹여주는 장이냐, 쉽게 얘기해서 먹여주는 장이냐, 손실을 보게 하는 장이냐, 그 전체적인 어떤 틀을 먼저 보고 그 가운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전체적인 틀은 뭐예요? 뭐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틀은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시황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요, 그죠? 뭐 오도가도 못하고 지난주 설명드렸던 거에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무슨 변화가 없냐? 지난주 이제 명예대리 복귀에서는 단기 이평선의 밀집 과정이다. 단기 이평선의 밀집 과정이라는 얘기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 이게 평균값이죠. 평균값이 계속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도가도 못하는 가운데 5일, 10일, 20일선이 거의 지금 나란히 가고 있다는 얘기는 20일 평균 지수의 흐름에서 지수는 크게 가지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강 국면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다지 먹을 게 없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큰 어떤 그 틀, 뭐 예를 들어서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뭡니까? 큰 하방 압력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상승 압력도 없는 가운데 종목별로 일정 정도의 어떤 단기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큰 틀과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위로 올려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계속해서 출현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방 모멘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방 모멘텀이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어떤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는 소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26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도 않고 있는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흐름은 이전에는 이제 뭐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겠죠.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 지난 언제입니까?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그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환율이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계속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큰 어떤 하방 압력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금리의 뭐 또 상승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일정 정도의 가격에 반응이 됐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일정 정도 하방 압력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느 정도 희석되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 3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정 정도는 저점을 찍었어요. 그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이꼴 삼성전자 매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그런 수급 구조의 호전, 그리고 지수의 안정. 이게 이제 거의 동일선상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뭐 낸드 쪽에서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주가는 오히려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 일단 방어력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을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 빠진다? 지수는 안 빠져요. 아무리 뭐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방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흐름은 뭐예요? 핵심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하반 경기성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의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이거를 이제 투자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박스 하단 부분에서의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왜? 일정 정도 대형주급 주식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지수의 어떤 약세 흐름 속에서도 대형주급 주식들이 뒤에 이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선방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지수의 견인을 해주고 있고 시세는 차별화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 차별화라는 얘기는 오늘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것만 보시는데 조금 이제 중수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죠. 뭘 봅니까? 오늘 보시면은요. 이제 단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는 그 오늘 이제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14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는 그죠? 이제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는 422개 밖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하락 종목수는 757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거의 더블 이상으로 많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급 주식들, 대형주는 플러스를 냈는데 중소형주는 그죠?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경우 약세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단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단적으로 이제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을 해주는 거죠. 즉 시장은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시장 내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뭐 체감할 수 있는 지수의 흐름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쪽이 많다. 그리고 시세가 대형주들 일부 종목들은 올라갔지만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이 주로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장세 흐름은 그다지 좋은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나느냐. 이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과 이유는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이번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말입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가장 단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고 여러분들 시장을 말입니다.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뭐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때는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응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30분 동안에 제가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포인트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뭐냐. 수급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수급 측면 속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수급이, 그러니까 어떤 금리가 막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막 금리의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러면서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중에 어떤 그런 자금을 계속해서 흡수해드리는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던 시장은 대거 악성 매물을 쏟아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깜짝 놀라면서.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원에서 이번에 이제 저점을 찍은 것이 얼마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빠졌냐면은요. 이번에 15조 9천억까지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막 금리 불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환율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매도 압력, 그러니까 악성 매물의 압력으로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시장은 이제 급한 매물들,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에서는 막 팔려고 하는 그 매물들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단기적인 매물 공백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은 급하게 안 판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거기에 이제 그런 환경 하에서 거기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이제 바이 코리아를 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대형주급 주식들에 대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세요.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이닉스 매매 동향인데 지난번에 살짝 팔았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매주 매수 수량이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 어디 갔어요? 네. 순매수 매수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죠? 다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짝 한번 삼성전자 흔들 때 있었잖아요. 흔들고 난 다음에 그죠? 요때 한번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순매도 나타났다가 뭡니까? 다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지난 10월 26일 날에는 매수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거 지금 뚫어내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자기를 펀드 구성을 할 때 삼성전자를 사면은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제 매도보다는요, 순매수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어떤 이슈, 그러니까 다 악재성 이슈가 희석되는 가운데에서 수급의 흐름이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시장은 크게 안 빠지는 가운데 선별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딱 선택과 집중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안정성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한다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수의 의미라는 것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뭐 이런 흐름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뺐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포트폴리오를 줄여놓은 곳에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은 이 흐름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이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제가 모두에 지금은 우리가 일부 이제 자금을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주식을 뭐 투자를 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라.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환율이라든지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불확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도처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면적인 투자는 보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레고랜드 때문에 발행시장 그러니까 채권 발행시장이 크게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건설 회사들의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건설 회사들의 경우는 자기 돈으로 사실은 뭡니까?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이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뭐 자금 조달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지방 정부에서 이거를 지급 보정을 했던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해 버리니까 이 발행시장 특히 사채 저기 채권 시장 쪽으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혼란을 지금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우량한 건설회사뿐만은 좀 그나마 낫겠지만은 좀 중소형 건설회사라든지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지금 용이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건설회사들의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 쪽에서는 지금 하나둘씩 이제 부도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발행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뭡니까?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방정부에서 지급보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오늘도 좀 건설주들이 약간 오전에만 하더라도 약간 고개를 쳐들다가 다시 또 약세 흐름을 전환됐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나의 부도가 나타날 수 있는 연쇄 부도가 나타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건설회사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이 자금 조달이 용이치 않게 되게 되면은
부채 비율 높은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하실 때 뭐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먼저 위험한 부분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 속에서 이 부분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종목들의 흐름은 뭐 똑같아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대형주예요.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형주 차별화 장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소형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씩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선별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시총의 흐름을 보면은 시총 상위권에서 한 1위에서 6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만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 보시면은 그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SDI. 그죠? 그다음에 뭐 삼성 전기.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애들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도 된다고 봐요. 좀 조정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만 놓고 보면은 오, 오늘 시장 좋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대형주급. 그러니까 시총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차별화 흐름에 의해서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여러분께서 조심하는 게 좋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행 시장의 어떤 불안감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분하는 어떤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여전히 시장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급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세는 여전히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 그런 장세 흐름 속에서 나는 하수가 아니니까 중수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야.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조급하면은 오히려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한적 박스 대응을 유지한다. 그 밴드는 제가 지난주에는 2150과 2150,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뭐냐면 33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박스 상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33일선이 22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로는 2260이니까 오늘 좀 최근에 보면 2250에서 계속해서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260선 이상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 그런 박스권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 쪽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종목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걔네들. 그 다음에, 대형주급 주식에서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 중심에 단기 대응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선별적인 대응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시장 대응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에서 시장이 추세를 보이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 트레이딩,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현금화를 말씀드리니까 주식을 다 팔고서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천만 원이 있으면은요, 500만 원이라도 좀 냅두시고 500만 원만 갖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왜? 일단 여러분들이 사는 게 먼저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감각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